컨디션 좀안 좋긴 한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4월 13일, 뭐, 블랙데이 전날, 뭐, 이기도 하겠지만요. 4월 13일은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쓴 최초의 날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거죠.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도 국호는 대한이고 대한민국도 국호는 대한이에요. 그런데 그건 제국이고 조선에서 이어져온 제국이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대의 정부 근현대 정부로서는 이제 올해가 딱 100년째가 돼요. 그래서 정부 청사의 위치는요, 좀 이제 후반에 좀 자주 바뀌었어요. 그렇고 당연히 임시정부의 국가는 애국가였고요. 근데 이때 애국가는요, 그 안익태 씨가 작곡한 그 애국가가 아니고 그 석별애정, 그 유럽에서요, 그막 새해 카운트다운 막 하고 막 그럴 때그 부른 노래 있잖아요, 막.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친구여 그거 하는 그 노래로 거기다 그냥 가사를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리듬이 익숙한데 그 우리 그 독립군 애국가 있잖아요. 그 독립군 애국가를 처음에 우리가 정식 애국가를 썼었어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 이렇게. 그렇게 사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애국가는 독립군 애국가였어요. 독립군 애국가였고, 그래서 이제 1919년 이제 중국 상해에서 수립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위치에 좀잘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륙을 침략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일본을 피해야 됐어요. 그래서 뭐 항저우 뭐 자징 난징 장사 광저우 뭐 치장 중경 충칭까지 임시정부를 막 왔다갔다 옮겨가 그 중국 본토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국 국민당을 따라서 정부를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광복 후에 임시정부 청사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귀국했죠, 임정 요인들이. 그래서 이 임시정부도 수도는 서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목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채팅방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명목상으로 서울이다 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 체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임시의정원, 지금의 국회에 해당해요. 입법기관이죠.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삼권 분립이 시행이 됐던 그런 형태의 정부예요. 그 이제 국가 원수제도는 좀 자주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를 현대식 정부를 처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처음에 체제를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좀 이제 쫙 한번 개요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광복 후 정부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건국 강령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 그뭐 대한민국의 건국이 언제냐? 그러니까 개천절 말고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그 건국 말고.
그 건국 말고 그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역사 말고 대한민국만의 역사를 따졌을 때그 저기 세종대로 가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관련된 것만 딱 전시를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그 국립박물관은 그 지역별 그 뭐냐 유명한 유적지들 다 있어요. 김해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뭐 공주에도 있고 부여에도 있고 다 있어요. 전주에도 있어요. 그런데 자 1919년에 3.1절에 3.1운동이 있었잖아요.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은 독립을 선언을 했어요. 뭐 5등은 자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리고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민중들이 일어난 거예요. 체계적인 조직이라고 해봤자 민족대표 33인이었고 그리고 문제는 그 민족대표 33인은요. 3월 1일에 태화관에서 지들끼리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총독부에 전화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 하고 가버렸어요. 잡혀갔어요. 종로경찰서로 잡혀갔어. 바로 옆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민족대표 33인이 이 3.1운동을 계기로 뭔가 조직적으로 나섰어야 됐는데 그거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뭐 미국에도 있고 뭐 하여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다른 약간 이제 그 계몽 중심의 독립운동가들 있잖아요. 뭐 안창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됐고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에 세우지를 못하고 망명정부를 세우게 돼요. 프랑스도 제2차 세계대전 때그 망명정부를 세웠잖아요. 그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이 그 이제 장군 시절 때막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윈스턴 처칠 수상의 총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망명 정부를 세웠었죠. 그런데 이제 배경은 3.1운동보다 조금 앞에 있어요. 1917년에 대동 단결 선언이 있었거든요. 경술 국치 때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외국인에게 주권을 양도한 행위는 무효다. 그리고 황제가 포기했던 대한의 주권이 국민에게로 승계됐다 하는 정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니까 이제 일제의 불법적인 통치 정황에서 공화정을 확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에 물론 그 이제 외교 대표가 가기는 했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외교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외교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정당을 만들게 돼요. 거기에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그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을 하게 돼. 그리고 일본에도 장덕수를 파견을 해요. 외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1919년 2월 8일에 독립선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죠. 한반도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독립에 약간 우리도 만세 부르고 독립하자, 독립선언하자 했는데 때마침 덕수궁에 머무르던 전 황제 고종이 서거를 하죠. 고종이 죽어요. 그래서 고종이 여기서 죽으면서 그
군중들이 고종의 인산위를 맞이를 해서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돼요. 서울로 모이게 돼. 그 틈을 타서 3월 1일 토요일이었어요. 수업이 없는 날이었어요. 3월 1일 토요일에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3월 1일에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다.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그게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다. 그 소식이 이제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한테도 전해진 거야. 당시 이제 도산 안창호의 경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흥사단을 세워서 활동을 하던 중이었어요. 흥사단 세워서 활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서로 연락을 취해서 모이게 돼요. 자, 채팅방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그래서 1919년 4월 10일에 임시 의정원 그 입법기관을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요 사진이 임시 의정원 회의실이 당시 중국 중경 충칭에 있었던 그 방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여기 그대로 놔둔 거예요. 구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마 중국에 갈 일이 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호, 정부의 형태, 그리고 당장은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 되니까 헌법을 미리 만들자. 이런 걸다 논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서구가 네, 임시정부는 중국에 있었어요. 청사가. 그래서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다시 대한으로 살리자 하고 신서구가 제안해요. 1910년 8월에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국호는 그대로 대한으로 간다. 하지만 제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가자. 네, 오늘은 이제 4월 13일, 이제 곧 되죠.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에요. 아직 우리가 그 공휴일로 지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은 각종 기념일을 공휴일로 안 정해놓으면 몰라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국호는 해서 대한으로 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해요. 뭐든지 다 임시예요. 의정원도 임시고, 그쵸? 근데 식목일도 지금 공휴일에서 빠진 마당에,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4월 11일에 바로 임시헌장이 발표가 됐고,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포를 해요. 근데 이제 임시헌장 발표가 4월 11일이었기 때문에 11일이라 보는 학계 의견도 있는데, 대외적으로 정부 수립을 이제 외교적으로 선포한 날이 13일이에요. 아니요, 한글날은 최근에 부활했어요. 한글날은 아마 안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족 언어와 관련된 날이기 때문에 한글날은 제가 보기엔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요, 시월드에게 폐단 있잖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어버이날을 공휴일이 되든 평일이 되든요, 부모님 안 챙기는 사람은 똑같아요. 오히려 어린이날하고 겹쳐서 그 사이에 휴가 내가지고 해외에 나가버리면 땡이거든. 그래서 그냥 아예 어린이날은 근데 이제 민중 계몽운동하고 겹쳐서 지정이 된게 어린이날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민중 계몽 형식으로 지정된 날이었기 때문에 그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지금도 공휴일로 하고 있는 거지. 차라리 그래서 어버이날 대신에 5월에 부부의 날도 있어요. 차라리 부부의 날을 공휴일로 해주는 게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차라리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을 해가지고 좀 부부끼리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뭐 그런 의견들도 그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온대요. 참고로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댓글을 달라면요,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버이날 그 청원하자 그 게시판에 그 뭐냐 반대 의견을 쓰고 싶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 버튼을 누르고 거기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대. 겁나 비난의 글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사실 그거는 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보수적인 어르신들 그 표심 공약 차원에서 그 공약을 한것 같아, 대통령이. 효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사실 근데 박근혜 씨도 어버이날 공휴일은 안 했을 뿐이지 뭔가 관련 정책이 있었잖아요.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꼭 어르신들 그렇게까지 너무, 그러니까 그건 완전 보여주기식 챙기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행사 준비하는 건 돈만 더 들어가요. 차라리 뭐, 차라리 뭐 근로자들을 일찍 퇴근을 시켜가지고, 뭐냐, 가족들끼리 뭐 식사를 하고 뭐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날 공휴일 되면요, 자영업자들은 그 뭐냐 벌돈도 더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또 챙기지도 못해요. 그게 문제야. 와다의 얘기가 글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를 했어요. 그 기념일 때문에 아마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무원 최초 멤버의 기념 사진이에요. 공무원 최초 멤버예요. 1919년 당시 이제 최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10월 1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호 제도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이제 광개토태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써가지고 광개토태왕 몇년할 때는 영락 몇년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몇 년, 대한민국 몇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에요. 고로 올해 2018년은요. 발음 잘해야 돼요. 2018년이 대한민국 100년이에요. 올해가 대한민국 100년이에요. 그래서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좀더 눌러주세요. 지금 0시가 넘어가지고 네, 한 번씩만 그 버튼 리셋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 7명 멤버들은요.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그리고 가운데 의자 앉아있는 사람이 도산 안창호고, 그리고 현순, 그 현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뒷줄에 있는 사람 김철,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지금 근데 아예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여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중에서요, 여기는 여기 이제 공무원들 기념 사진인데 그 이제 공무원들은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여줄 사진은, 자, 이거는요, 이제 상하이의 임시정부 청사도 우리가 상하이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구경할 수 있어요. 박물관처럼. 그 중국 정부가 여기를 관리를 해줬어요. 여기 임시정부 그 상하이 청사를요, 상하이 청사하고 충칭 청사는 우리가 가서 볼수 있어요. 상하이 중국에 가면 돈이 있다면 가서 보겠죠. 비행기 탈 돈. 그래서 이 사진은요, 1921년 당시 임시정부 요인 58명이 이제 상하이 청사 앞에서
이 태극기가 걸려 있는 거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은 거야. 우리도 정부가 있다 하면서 찰칵. 그래서 앞줄에 조금 여기 뭐좀 왼쪽에 조금 밝은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안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렇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고요. 그 강북 삼성병원 가면 그 경교장 있죠, 그 안에. 그리고 이 열의 두 번째 줄에 그뭐 여섯 번째에 있는 사람이 이동휘, 그리고 일곱 번째에 있는 사람은 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이두 번째 줄에 한 여기 한 11번째 한 이쯤 있는 분이 도산 안창호.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요 사진이요, 대한민국 3년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요 앞에 글로 써져 있잖아요. 한자로 대한민국 3년 1월 1일. 근데 이 대한민국 3년이라고 하면 계산하는 방법이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이에요. 그래서 1921년이라는 거알수 있어. 새해 기념 사진이에요. 모여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기념 사진 찍은 거죠. 그래서 2018년은 대한민국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1919년부터 첫 해부터 원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100주년은 내년이에요.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내년인데 대한민국 100년은 올해예요. 올해가 대한민국 100년이에요. 연호. 네, 국호 100년이에요. 그래서 임시정부 건국 강령은요, 조소왕이 냈어요. 조소왕이 삼균주의를 내셨어요. 삼균주의, 이거 사상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대충 이제 요 말로 넘어가는데, 그 당시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손문, 순원. 중국어로 순원이고 한자어로 손문. 손문이 당시 이 삼민주의라는 사상을 내세웠잖아요. 1941년 그거는 아마 수정안일 거예요. 원칙은 1919년에 처음 생겼어요. 그 당시 이제 손문의 삼민주의, 이 영향을 받아서 삼균주의를 내세웠고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얼마 안 돼서 중국도 우리나라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 오사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기쯤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1940년대에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1930년대는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죠. 1932년에 만주사변하고 상하이사변, 그리고 상하이사변 이후로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청사를 이리저리 옮겨다녀요. 그리고 중국 본토도 이제 일본 때문에 안심할 수 없게 됐고, 1937년에는 중국 국민당이 일본한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그 난징 대학살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그러고 나서 1940년대에 일본이 중국을 모자라가지고, 중국 아시아 대륙을 모자라서 이제 미국 진주만으로 전선을 확대를 시켜요. 그래서 이때 임시정부도 독립운동 좀 재조직을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을 좀 이제 임시정부에 좀 끌어들여야 되니까 뭔가 국유화 이런 주장 등을 좀 추가를 해서 이 1941년에 나온 그 삼균주의는 약간 수정된 내용이에요. 사회주의 세력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뭐 김원봉 등이 그 이끌고 있던 뭐 조선의용군 등도 뭐 흡수를 하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은 중국 본토에서 활동을 했어요. 일본이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그렇고, 1940년대 초반 이때 임시정부도
정식으로 군대를 만들어요. 정식으로 만드는 군대가 한국 광복군이에요. 그 전까지의 독립군들은 임시정부가 지원하는 거고, 이제 정부군을 만든 게 한국 광복군이에요. 그건 좀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임시정부 안에서도 그 좌우 대립은 좀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 조선 독립동맹 이런 쪽이 공산주의 세력들이고요. 네, 맞아요. 그 조선 의용군 세력은 결국 여기서 일부만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 독립동맹에서는 아예 토지 분배를 주장했고요. 사실 그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사실 독립이 중요했잖아. 그래서 이념보다 더 초월한 단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건국동맹이 있어요. 독립동맹 말고 건국동맹은 이 노동자하고 농민 중심으로 정체 건설 뭐 이런 뭐 자체 강령이 있었대요. 자,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그런 이제 창립 멤버가 있어요. 창립 멤버로는요,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왕,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서구,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이광수가 있어요. 나중에 변절한 춘원 이광수가 이때 있어요. 임시정부 창립 멤버에. 진짜 빌어먹을 배신자죠. 그리고 현순, 그 나중에 또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도 하는 신익희, 그리고 조성환, 이광, 최근우, 백남칠, 김대지, 남형우, 이회영,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통령을 역임한 적이 있는 이시영, 그리고 이동영, 조한구,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 진희창, 신철, 이영근, 조동진, 여운홍, 현장훈, 김동삼 등 22명이 최초 멤버예요. 당시 왜이 29명에 도산 안창호가 없냐면요. 안창호는 1919년 3월에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아시아에 없고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어릴 때 이혜련 여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캘리포니아로. 캘리포니아로 이민 갔다가 을사늑약 체결 소식을 들어가지고 가족들을 남겨놓고 혼자 귀국했었어요. 혼자 귀국해서 시민회 활동하다가 배고인 사건을 걸렸어요. 그 배고인 사건을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도산은 이게 이제 약간 외교적인 약간 그런 거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족들도 만날 겸그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러시아 쪽으로 열차를 타고 가서 유럽을 한 바퀴 쫙 돌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무엇이냐?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살피고 캘리포니아에서 흥사단을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3.1운동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 1919년 4월에는 바로 중국에 오지는 못했어요. 금수저는 아닌 거죠. 안창호 집안이 그렇게 금수저는 아니었을 거야. 겁나게 어렵게 살았대요. 왜냐면 도산 안창호의 가족들은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에요. 그 재미교포요. 이민 1세대인데요. 이민 1세대들은요, 그 일본 경찰한테 그 맞고 살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시 미국은요, 피부색으로 차별을 했어요. 1950년대, 1960년대만 해도 그때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하면서 외쳤잖아. 그 시대에도 차별이 심했어요. 하물며 1900년대 초반은 어떻겠어?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겼어요. 더 무시당했죠. 완전 개무시당하듯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더군다나 이제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이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으면 가족들도 탄압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뭐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뭐 다른 일 하여간 뭔할수 있는 일은 뭐든 하면서 겁나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린 세대들이에요. 이민 1세대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금수저여서 간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는요, 유럽에서 못 살던 사람들도 다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왜냐면 미국이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어서 일자리가 많았거든. 미국이 일자리가 많았어요. 특히 앤드류 카네기가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그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그막 진짜 뭔 일이든 다 했잖아. 알바든 뭐든 다 했잖아.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카네기는. 그리고 이제 미국 출신이긴 하지만 에디슨은 초등학교 중퇴예요, 학력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남북전쟁 전후로 살았잖아요. 남북전쟁 전후로 일자리가 한번 쫙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제 군대 입대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일자리가 남았어요. 일자리가 많이 남았던 시대예요, 그때는. 하여간 그랬고요. 그래서 안창호는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흥사단 조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흥사단으로 시작해가지고 교포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찬호 씨의 부인인 박리혜 씨가 제1교포 3세대예요. 제1교포 3세예요. 그러니까 그 박열 열사 이런 분들이 제1교포 1세대고 그 다음에 그 광복 이후 한국전쟁 뭐 이럴 때 태어난 사람들이 그 제1교포 2세대 그리고 1970년대 80년 19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제1교포 3세대 지금은 제1교포에서 4세대에 5세대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고요. 지금 그래서 해외 이민 일찍 간 쪽은 4세대인가 5세대까지 있어요. 김일성이 왜 잡았냐고요? 지들이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임자야. 왜냐면 김원봉은요, 처음부터 북한을 간게 아니에요. 김원봉은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임시정부 요인들도요, 100% 남한에 남은 게 아니에요. 임시정부 요인들도 그 사상들이 갈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벌써 30몇 분이 지났어. 그래서 임시정부는요, 임시정부는 의원내각제였어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처음에 병행을 했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로 대통령제만 잠시 없앴어요. 그래서 1925년부터 순수 의원내각제를 썼고요. 그리고 1927년부터는 국무위원을 주축으로 집단 지도체제를 썼고, 그리고 1940년부터는 의정원에서 주석을 선출했어요. 주석제도 쓴적 있어요, 우리나라도. 김일성이 주석이었잖아요. 김일성이 주석이었듯이 그 주석제도가 있었어요, 임시정부도.
그래서 4차가 그 주석제도. 참고로 주석은 백범이었어요. 백범이 주석이었어요. 그 전시체제 지휘하는 백범이 주석이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1919년 9월 11일에 임시헌법이 채택이 돼요. 임시헌법에 따르면요, 이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대통령제였어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이하의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무원들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원을 주재한다. 의정원은 각 지역별의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 그 5월 10일 총선 때 제주도 못했잖아요. 제주도 빼고 남한은 다 뽑았는데 이때 제헌국회 임기는 2년이었어요. 그 1950년대 다시 선거를 했는데 전쟁 전에 선거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이제 한국 전쟁 중간에 개헌이 됐잖아요. 그리고 원래 제헌국회 때는 북한 쪽 의석을 백석을 남겨놨었어요. 북한 쪽 백석을 남겨놨는데 한국 전쟁 이후 그냥 이제 북한 쪽 하지 말자 해가지고 아예 선거구도 딱쫙막 바뀌면서 의원이 4년제가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의정원 의원들의 기명 단기식 투표로 선출한다. 당시는 그랬어요. 국민들이 선거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일제강점기라. 그래서 당연히 입법부가 있었겠죠. 의정원이 있었어요. 여기는 충칭청사 1층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가 있어요, 방이. 가서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 바리게이트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의자까지 못 들어가고 밖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시 의정원이 창설됐던 1919년에요. 전국 각도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지역구 의원이 됐냐면요. 그 창립 멤버 29명이요. 다 한반도에 각 지역 출신인 거예요. 뭐 평안남도 어디 출신? 뭐 평안북도 어디 출신? 서울 출신 좀 많았겠죠. 그리고 뭐 전라남도 광주 출신 뭐 이런 사람들 뭐 진짜 지역별로 골고루 와서 그 출신들이 왔겠죠. 그래서 29명이 됐어요. 그리고 임시정부 강요도 뽑았고. 그래서 국민주권과 삼권 분립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독립된 조국의 국호 대한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정부의 형태 임시헌법 이런 거다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의정원의 초대 의장, 임시 의장은 이동령이 맡았어요. 최초의 총장은 이동령이에요. 그래서 그해 4월 10일에 첫 회의예요, 이게. 첫 회의 때 이때 다 선출한 거야. 그리고 1945년 8월 22일,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을 라디오로 발표한 게 1945년 8월 15일이고 9월에 이제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8월 22일, 8월 15일에 항복 발표 후 8월 22일에도 회의가 열렸죠. 다 헷갈려요.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독립운동가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가보훈처에서요, 그 항상 그한 달에 한 번씩 그 독립운동가, 이달의 독립운동가 막 발표하잖아요. 안 알려졌던 사람들 다 알리잖아요. 그게 의도예요. 그래서 임시의정원에서 열렸던 회의는 총 39번이 열려요. 광복 후 회의까지 포함해서 39번이에요.
그래서 임시정부 역할은 26년 동안 했고요. 이제 그 물론 청사가 한국에 없었지만 근대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의 그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그리고 실질적인 의회 정치가 이때가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를 대한민국 1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정원을 계승한 것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아마 국회도서관 이런 데서 아마 자료 찾아봐도 있을 거예요. 국회도서관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한민국 국회 건물 있잖아요.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들어갈 때는요, 진짜 엄청나게 특별한 회의가 아니고서는 그냥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 얘기 제가 다음에 할게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은 의정원에서 의원들을 선출했고, 제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국무회의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대통령이 주관하고 한 번은 국무총리가 번갈아서 주재를 해요. 근데 지금 그 국무회의 나가는 그 장관들이 대통령 주재 회의 때보다 국무총리 회의 주재 때가 더 힘들대요. 그 2주에 한 번은 밤새서 회의 준비한대요. 이게 이낙연 총리가 워낙에 깐깐하대. 이게 이낙연 총리가 기자 출신이에요. 그 기자 출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자 출신으로 이제 그 워낙에 그 깐깐한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당 대변인도 했었어요. 맞아요. S대 출신의 기자 출신이고 메이저 언론사 기자 출신이고 그래서 당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워낙에 좀 카리스마 있는 분이잖아요. 이 총리가. 그렇고요. 그래서 임시정부 그 상하이에요. 그 프랑스 조계 지역에서 처음에 이 청사가 바로 요 프랑스 조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1932년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어요. 1932년 4월에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일본군이 회방을 놓기 시작해요. 사실 그 전후로 그 문제 때문에 백범 김구가 이제 임시정부에서 한인애국단을 창설하는데 이 한인애국단 일부 멤버들은요 임시정부 멤버들도 몰라요. 그 정도로 그 보안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윤봉길 의사가 그 1932년에 그 폭탄을 투척을 했을 때 졸라게 욕먹었어요. 왜냐고?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날 바로 그날 안창호 선생이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했다가 일본에 잡혀버렸어요. 일본군한테 잡혀버려서 강제로 한국으로 송환됐어요. 그 이후 도산은 임시정부 요인 활동을 못했어요. 그대로 강제 은퇴됐어. 몸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1937년대에 결국 도산은 평양에서 죽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여기 임시정부 청사는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상하이가 어수선했잖아. 그날 폭탄 던지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되게 엄청난 요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안창호가 그 약속은 약속이다 하면서 얘가 주변 사람들이 그랬대요. 선생님, 오늘은 너무 위험하니까 약속을 미루시죠. 했는데 안창호가 아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해가지고 돈 갚으러 나간 거래요. 그 아니 돈 빌려주러 간, 그러니까 돈을 주기로 한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돈 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잡힌 거야. 돈이 문제예요. 결국은 돈이 문제야. 어쨌든 이렇게 청사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고. 근데 이제 당시 임시정부가요, 세력이 한계가 아니었어요. 그 서울 경성부라고 불렀죠. 경성부에 한성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성정부는요, 13도 대표 국민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집정관 총재가 이승만이었고, 국무총리 이동휘, 외무부총장 박용만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 지역에 블라디보스토크, 소련 땅에 소련에서도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러면 좀 힘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통합을 모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회하고 상해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그 한반도는 일제 탄압을 받고 있어서 연락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해에서 만주로 쭉 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가지고 서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통합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서로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안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조건이 걸린 거야. 블라디보스토크 국민의회 대다수를 의정원 멤버로 영입을 하자. 이 조건이 걸리면서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한성정부는 국제 언론에 노출이 됐고, 그리고 일단은 한반도에서 국민대회를 통해서 결성됐다는 상징성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통합을 하자. 그래서 정통성만 한성 정부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대신에 위치는 상하이 거를 그대로 쓰자. 그래서 합의안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9월 11일에 중국 상하이로 통합이 돼요. 근데 그 상하이에서 청사를 만든 임시정부를 빼고 나머지는요, 자체적으로 임시정부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요날로 하는 거예요. 국명은 대한민국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제 그 회의를 위해서 모이면요, 당시 불렀던 애국가, 독립군 애국가를 불렀어요. 당시의 독립군 애국가, 그 뭐냐, 가수 김장훈 씨가 부른 그 독립군 애국가 있잖아요.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가지고 그 유럽에서 막새 카운트다운 할 때마다 그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거기 딱 가사만 바꾼 게 독립군 애국가예요. 그리고 광복 후에 애국가로 채택된 게그 안익태가 작곡한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노래가 된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내각, 한성정부 내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교통국도 만들어. 왜냐면 교통국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반도에 있는 진짜 숨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통제도 시행을 해요. 그래서 돈도 모아야 돼. 그리고 당연히 독립신문 만들었겠죠. 그리고 사실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조직적인 외교 활동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요, 자주국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공통 견해는 있었지만, 인정에서는요, 기호파, 서북파, 아니면 뭐 민족주의,
사회주의 진영 대립 당연히 있었어요. 어쩌면 정당 대립, 지금도 현대 정치에서 대한민국이든 다른 나라든 정당끼리 대립해요. 뭐 이번에 뭐 뭐냐, 배현진 씨, 그전 MBC 아나운서 그 배현진 씨 있잖아. 지방선거 나가더라고요? 예비 후보 나가더라? 송파구에서?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괜히 입당한 게 아니었어, 그 사람. 거기는 이제 송파구에 원래 그 배우 김을동 씨가 있었잖아요. 김을동 씨가 딱 가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네. 자, 그렇고요. 아니지, 올해는 비례대표가 안 되죠. 올해는 지방선거니까. 아마 지방선거부터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경력쌓으라고. 아직 2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이런 갈등이 좀 있는데요.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 일어나요. 그 임시정부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이 사회주의 진영의 한계가 아니었어요. 파벌이 엄청 많아요. 그 이르쿠츠크 파벌, 그러니까 저기 소련 쪽 계통의 파벌이 있고, 상하이 파벌은 중국 쪽의 공산당 쪽 파벌이에요. 약간 뭐 모택동하고 연락하는 이쪽. 그리고 ML 파벌, 메이저리그 아니에요. 자, 그런데 1921년에 이제 국제 공산당으로부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거기 소련 쪽 화폐였겠죠? 200만 루블을 받았어요. 200만 루블, 엄청난 돈이에요. 그 엄청난 돈이에요. 왜냐면 그막 당시 뭐 유럽에서 루블, 러시아 화폐 단위로 그 1년 뭐 1년 좀 넘게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게한 600루블인가 됐거든요. 근데 200만 루블이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임시정부에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요, 사회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들끼리만 나눠 가진 거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는 임정에 내놔야 된다, 아니다, 우리끼리 써야 된다, 약간 이런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내부 분열을 넘어가지고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이념 대립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당시 이동휘가 김립을 그 시켰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한테 다 줘버린 거야. 임정이 실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임시정부의 그 주류 세력은 당연히 민족주의였겠죠.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끼리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부 분열로 김립이 피살당해요. 결국은 돈이에요. 정치에는 돈이 돌아가요. 엄연히 이거 정치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에서요, 창조파하고 개조파로 독립운동 진영이 나뉘어버려요. 그리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다가 위임 통치 청원서를 써서 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해요. 이때 단재신 최후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위임 통치한 청원을 이게 한 번만 낸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다가 이한번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신채호가 그래서 임시정부랑 대립을 하게 돼요. 신채호도 여기서 빠져요.
그래서 위인 통치 청원이 문제가 된 시기 전에 이미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선임될 때부터 신채우는 임시정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 박은식의 독립, 역사학자죠, 역시. 박은식의 독립신문하고 외부 설전도. 그래서 둘다글좀 쓰니까 서로 이제 설전을 벌이는 거야. 근데 김구 선생이 글쎄요. 이승만보다 나이가 적었잖아요. 그건 모르겠다. 아니, 나이가 적었나? 어쨌든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딱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으면서요.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정부청사에 안 와. 응? 임시정부지만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정부청사에 안 와요. 아예 상하이에 없었어요. 계속 미국에서만 활동한 거야. 저기 미국파야. 결국은 이제 안창호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를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내무총장이라는 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엄청 힘들어. 그래서 이승만한테 연락을 해요. 저기 제발 좀 와주세요. 와서 일좀 하세요. 근데 이승만, 에? 난 싫어. 그래서 이승만은요, 상해에 고작해야 한 반년 머물렀어요. 합해서. 머물렀던 시간이 합해서 반년이에요. 거기에다 이승만은 하와이에 가서 교민 자금을 또 자기 멋대로 썼어. 구미위원회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 자금을 맡았었는데, 거기서 구미 외교 활동으로 다 쓰고, 그, 임정에는 쬐끔밖에 안 보낸 거야.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무슨, 응?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응? 청사에도 제대로 안 나오냐, 이런 것까지 다 겹쳐서, 한꺼번에 몰려서 탄핵소추안이 올라간 거야. 1923년에는 단재 신채우의 주도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고요. 그래서 각지에서 200명의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요. 임시정부의 기존 정부를 해체하고 다시 정부 세우자. 무장투쟁하자. 그런 그 창조론을 내세우는 이르쿠츠크파가 생겼고요. 그리고 상하이파는 개조론이었어요. 정부는 유지를 하자. 근데 구조는 바꾸자. 그러니까 결국 김구가 죽은 것도 왠지 정치적인 이유로 죽은 거야. 그래서 파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창조파는요, 연해주까지 가서 별도의 국민대표회의까지 했는데, 문제는요, 걔네 거기 연해주 가서 쫓겨났어요. 왜 소련을 그왜 쫓겨나냐면요, 소련이 그 일본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 소련이 그 1917년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요, 제1차 대전에 참전을 하다가 갑자기 참전을 중단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제 독일이 휴전을 했잖아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갖고 있던 땅 중에서 원래 그 연합국들의 땅에서 그 뺏은 땅들은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 프로이센하고 분할해서 점령을 하고 있었다가, 근데 이제 독일 제국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의 그 폴란드 땅을 다 뺏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련은요,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독일하고 빨리 합의를 봐버린 거야. 그 전쟁 먼저 끝내버린 거야. 그래서 영토 돌려달라고 안 하겠다 라고 합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러니까 좀
이제 요만큼 땅만 갖고 나머지는 다뭐 다른 나라로 환원을 한다. 그런 그 베르사유 조약을 그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는 러시아 땅을 안 가고 독립을 해버려요. 그때 폴란드가 독립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련은 일본하고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파는 쫓겨나요. 쫓겨나버려요. 그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만주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이 그것 때문에 어쩌면 그 자유시 참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위치 논쟁. 사실 이건 국권 회복 투쟁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한혁명당이 있었고, 신한혁명당하고 그 이승만 전 대통령 등으로 대표되는 그 외교독립론이 있었고요. 다른 쪽, 단재, 신채호 등의 무장독립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시정부는요, 좀 외교론이 좀 컸어요. 아, 죽은 폴란드인? 어쨌든. 근데 이 외교 독립론이 붕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부 분열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요. 이제 외교적으로 서양 열강들한테 각종 그 파리 강화회의에도 가고 뭐 하면서, 아, 우리 좀 지원해주세요 하는데, 현실적인 정치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일본하고 영국이 동맹 관계였잖아요.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양 열강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뭐냐? 레닌 같은 경우 반제투쟁, 반제국주의 투쟁을 지원을 선언을 했지만 그 공산주의 쪽 사람들이 돈을 다 나눠 가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쉽게 연락을 못 했어요. 그리고 신한혁명당의 김규식 등은 국제공산당 사건으로 인해서 쫓겨나요. 그리고 미국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겠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위임통치 청원을 해버려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 결국 그래서 외교 독립론은 포기하게 돼요. 아니,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차라리 그러면 무장투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나왔는데 임시정부는 병력이 없었어요. 군대가 없었던 게 문제야. 게다가 1920년대에 연해주로 이주했던 독립군들이 자유시 참변을 당해요. 그래서 그 독립군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돼버려요. 이그 자유시 참변 때문에 군대도 그 제대로 없었어. 그래서 실질적인 무장 세력은 없었어요, 임정은.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직할했던 세력이 아니에요. 그 저기 만주에서 활동했던 뭐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그런 사람들요, 다 임시정부 직할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한 거야. 그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언론 플레이를 좀 좋아했어. 그래서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요, 남만주의 서로군정서군, 그리고 남만주에 있는 서로군정서군, 그리고 북간도에 있는 대한군정서군, 그래서 통칭 북로군정서군, 임시정부 휘하의 명목상으로는 있었는데 실제로는요, 서로군정서군은요, 신민회가 그 삼원보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자생했던 조직이고요. 그 이제 북로 군정서군은요, 대종교 계통에서 만든 거예요. 대종교 계통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두 조직은요, 무관학교도 별도로 있었고요. 그런 자금원 이런 독립적 조직이었어요. 아예. 몇몇 주도적 인물들만 그냥 임시정부하고 이쪽하고 양쪽에 양다리를 걸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가 일단은 지리적으로 무장단체를 직접 지휘를 못해요. 그리고 광복군 군무부 산하로 광복군 사령부를 만들었었는데 1920년 일본에 의해서 괴멸이 돼버려요. 그렇고요. 그리고 연통제하고 교통국 역시 1921년에 발각돼서 붕괴돼요. 그러니까 통신도 안 되는데 무슨 지휘를 해. 그래서 그 만주 쪽에 있었던 독립군들은요, 이름만, 조직도만 임시정부 산하로 걸어놓고 세력은 다들 자기들 맘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무장병력, 임시정부 산하 무장병력이 그나마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자유시 참변 이후에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참의부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가 됐어요. 직할부대가 됐어. 그게 1923년이에요. 자유시 참변 1921년에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임시정부 주도가 아니었어요. 만주 지역 무장투쟁 단체들이요, 일부러 상해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몇명 갔겠죠. 임시정부하고 컨택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진짜 눈물이 나는데, 남만주에 있었던 잔존 세력은요, 대한통일부를 만들어요. 근데 이 대한통일부가요, 규모가 중대 7개밖에 없어요. 1중대부터 7중대까지밖에 없어. 한 대대 한 두세 개? 한 연대 한개 병력밖에 안 되는 거야. 기껏 모여봤자 연대 하나야. 근데 공화주의하고 복벽주의 대립으로 또 분열해요. 그리고 강경 복벽주의는 의군부라고 해서 또 나가요. 그리고 중립적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결국 이제 임시정부를 찾아가가지고 연락을 한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참의부는요, 1928년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3부 통합운동을 해요. 그래서 혁신의회를 만들고, 또 일부는 국민부에 통합되는 형태로 해체가 돼요. 하여간 뭔가 독립군 조직이 복잡해. 결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너무 얘기를 들어가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머리도 아파서 그냥 넘어갈게요. 1940년대에요. 한국 광복군이 창설될 때까지 임시정부는 결국 정식 군대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임시정부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이때까지. 아, 물론 김원봉이 조선의용대에 본대를 이끌고 합류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선의용대의 주력은요, 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이름으로 독자적 활동을 하다가, 뭐냐, 만주에서 인근 세력과 합쳐져서 이름을 바꿔요. 그게 조선의용군이고요. 지청천이 사령관이고요. 김좌진 부사령관 아닐걸요? 그 전에 암살돼요. 광복군이 아예 만들어지기 전에 암살돼요. 부사령관 이범석이에요. 이범석은 나중에 광복 후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도 활동해요. 광복 후에 부통령 선거에도 나가요. 어쨌든 그래서 분열이 돼요. 외교 독립도 붕괴하고 무장투쟁론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파가 분열돼요. 그리고 창조파는요, 임시정부의 개조안을 거부하고 임시정부에서 탈퇴해버려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시정부를 탈퇴해버리고 개조파 위원들이 다 집단 반발해요. 그래서 내무총장이었던 김구가 내무령 제1호를 발령을 해가지고 내무총장 명령으로 국민대표회의를 해산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당시 도산 안창호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임시정부 상황이 완전히 그 개판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 와중에 안창호가 조직했던 캘리포니아의 흥사단도 중심인 안창호가 자리를 비우니까 굉장히 막 살아남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안창호는 그 캘리포니아하고 상하이를 막 오가는 활동으로 바빠가지고 내무총장 자리를 겨우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준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으로 역사학자 박은식이 선출이 돼요. 그리고 이때 임시정부 정치제도는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바꿔요. 그래서 이동령, 홍진 등의 사람들이 국무령으로 한몇 개월간의 집권을 해요. 그리고 1927년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을 해가지고 집단 지도체제의 주요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1920년대까지는 임시정부 체제가 이렇게 개판이었어요. 뭔가 시스템을 만들기는 했는데, 일단은 사상적인 갈등까지 생기고, 꼴의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에만 가 있고, 상하이에는 합해서 반년밖에 안 오고, 돈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그 위임 청원 그거까지 해버렸다고. 하여간 대통령부터가 일단 뭐 개판을 쳐버린 거야. 박근혜 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탄핵까지 당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임시헌법 말고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을 당한 사 탄핵이 가, 그 인용된 사람은 박근혜 씨지만 임정 역사까지 포함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도 포함이에요. 자, 오신 분들, 네, 어쨌든 감사하고요. 참,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끊고 잠깐 숨을 돌리고 1930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